파키스탄이 이란의 한 국경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9명이 숨졌는데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감행한 보복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은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의 한 마을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집들은 형체를 알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날아간 지붕 사이로 가재 도구들이 원래 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생긴 분화구 주변으로 위태롭게 모여듭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정밀 표적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번 공격은 이틀 전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파키스탄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순위 시아파 분쟁의 연장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중동 전쟁의 불씨가 여전한 와중에 벌어져 긴장감이 더 큽니다. 당장 미국은 확전 경계에 나섰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escalating tensions in the region. It's been something, as you know, we've spoken about a number of times.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